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영주권자분들 계실 겁니다. 영주권자분들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영주권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린 카드라고 해서 예전에 영주권의 유효기간, expiration date이 없는 카드를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10년마다 갱신하실 수 있는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계시나요? 자, 최근에 와서 이민국에서는 그린 카드라고 해서 예전에 expiration date이 없는 영구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영주권을 10년마다 갱신하실 수 있는 영주권 카드로 바꾸시기를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영주권을 10년마다 갱신하시는 여러분들을 또 2년마다 가지고 계시는 조건부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영주권을 리뉴 하셔야지만 되죠. 자, 영주권 카드는 공식적으로 서류 명칭이 I-551이라고 합니다. 10년마다 가지고 계시는 영주권 카드는 갱신하시는 기간이 10년이지만 보통 expiration date이 되시기 전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권해드리기에 가능한 한 오래전부터 영주권을 리뉴하시기를 권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그러신 겁니다. 외국에 나가실 일이 아니시라면 영주권 카드를 쓰실 일이 거의 없으시죠. 그렇다 보니까 지갑이나 내가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함에다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가 유효기간이 다 돼서 부랴부랴 하신다거나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영주권 카드 10년 동안에 어디에 뒀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시거나 도난을 당하신 일이 있으셔서 재갱신을 받으셔야 되거나 아니면 훼손이 되신 경우가 있거나 또한 내가 10년의 영주권 기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리뉴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주권 카드에 대한 리뉴는 최근에 와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이민국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다면 해외여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영주권을 재갱신하실 때에도 또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칙 원래 가지고 계시는 영주권을 기본으로 삼는 게 서류의 진행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카드가 2년 동안 유효하신 조건부 영주권이신 경우에 보통 그 기간은 90일입니다. 90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에 대한 재갱신을 신청하셔야지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짜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6개월 전에 준비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시기 전에 재갱신하실 때는 10년짜리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 서류는 I-90이라는 청원서를 신청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영주권 카드는 언제 갱신하시거나 교체를 해야지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또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상의 정보가 변경이 되거나 카드를 분실, 도난을 당하셨다거나 카드가 손상,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도 갱신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또한 14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이었던 경우 14세가 되면서는 영주권 카드를 교체하셔야지만 되고요. 자제분들 중에서 있으실 분들이 계시겠죠. 영주권 카드를 교체하시기 위해서는 uscis.gov에 들어가셔서 I-90이라는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지만 됩니다. 영주권 카드 교체 신청서라고 한국말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요즘에 와서는 www.uscis.gov에 들어가셔서 I-90를 통해서 전자 온라인으로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시거나 교체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I-90입니다. 자, 그리고 거주 조건을 삭제하기 위한 청원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거주 조건을 삭제하기 위한 청원서는 I-751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uscis.gov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내용을 확인하시기보다는 내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800-375-5283입니다. 제가 밑에 제막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1800-375-5283으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통역도 요청받으실 수 있고요. 투자 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투자 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영주권의 종류를 바꾸셔야지만 되겠죠. 투자 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투자 사업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유지되었다라는 증거, 세금 보고서 기록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 운영의 관리에 대한 운영 자료, 재정 서류, 은행 거래 내용, 영수증 지불 계약서, 이제 사업체들 간의 계약서죠.
분기별 세금 보고서 등을 준비하셔서 그동안에 요구되었던 투자 금액으로 사업을 해왔다라고 증명을 하시고요. 10명 이상의 고용을 투자 사업을 통해서 창출했거나 조속한 내에 근간에 내가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자의 경우에 사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으면 영주권의 신분이 상실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권의 유효기간 동안에 내가 리뉴얼을 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다 보니까 깜빡해서 영주권이 익스파이어리 지난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또 많죠. 자, 10년짜리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가 유효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영주권자의 신분이 상실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여행을 하시거나 갑작스럽게 모르셨다거나 또한 취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신분 증명으로 제출을 하실 때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2년짜리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유효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는 그 조건을 해제 신청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상실될 수도 있음을 아셔야지만 됩니다. 일반적으로 10년짜리 가지고 계시는 영주권자하고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자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리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영주권 카드 갱신 관련 그리고 14세 미만의 영주권을 받았던 사람이 14세가 되면서 영주권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민국 양식이 I-90이고요. 결혼을 통한 이민국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양식 I-751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 양식을 받으시는 경우는 I-829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의 같은 영주권에 대한 리뉴나 갱신에 대한 부분이라도 서류 내용이 틀리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참고하신 상태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 가능한 거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린 대로 영주권 카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자주 외국을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카드를 빈번히 확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카드를 쓰실 일이 없으셔서 미국에서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주권 카드의 expiration date이 지나거나 가까이 다 돼서 리뉴얼 하셔야 될 경우 uscis.gov를 통해서 필요하신 양식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와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 그게 편하다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자와 14세 미만의 영주권을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 서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서 영주권 리뉴 갱신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고 제일 잊지 마셔야 될 거 내 영주권 카드 지금 영상 끝난 다음에 꺼내셔서 끝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하시는데 돈 안 내는 거 아시죠?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알람 단추도 꼭 눌러주십시오. 뉴욕 캐다리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